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즐겁고 은혜로운 명절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귀한 시간 주시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지그리 좋은 고. 예, 너무 좋으시다는 거죠. 아까 읽은 본문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서 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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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탄사를 연발하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예, 오늘 시편 133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이제 시온에 언약궤를 가져다 놓은 후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기쁨과 이 은혜를 감사하며 예, 찬양한 시입니다. 자, 1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좋은고. 어찌 그리 즐거운가. 어찌 그리 기쁜가. 하나님의 너무나 기뻐하시는 감탄사인데 그 앞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감탄사를 하는가 하면은 앞에 보시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거죠.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이 말만 들으면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서 얘기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때 이제 왕이 되면서 남과 북의 중앙인 시온에 예, 이 도읍을 정했습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그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예배의 중심지의 모든 중심지입니다. 이 시온에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하였습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만나가 있고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으며 성전 안에 지성소에서 특별히 모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언약궤는 이제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장서서 움직이는 너무나 귀하게 소중하게 모시는 섬기는 그런 대상이 이제 언약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차지하려니 전쟁을 하게 되었고 또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방과 이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지금 다윗 왕이 되기 이전에도 많은 이방인들의 이렇게 침략을 받으며 전쟁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숭배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 가면서 이방 땅에 이방 문화에 이방 신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전쟁이 심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보다 이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놓고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그럼 언약궤가 힘을 발휘해서 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물건 하나에 힘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힘이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마음이 진심어린 마음과 신앙이 중요한 거지 어떤 물질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해서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자, 그 전쟁에서 져버렸어요. 근데 그 적들이 이방인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저 언약궤를 되게 소중히 하는데 저게 되게 좋은 건가 보다 해서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20년 동안 이방인들의 손에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 것을 이제 이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시 모셔와서 그 장막 특별한 장소에 이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자 우리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방인의 손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왔다, 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이 참 기뻐서 너무너무 기뻐서 어찌 그리 좋은고 찬양을 하게 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사울을 세웠죠. 그죠?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먼저 왕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웠죠. 그러면은 자, 사울이 아직 건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안수를 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디 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다윗이 막 승리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윗에게로 이제 가니까 사울이 다윗이 미워서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런 시절을 지나다가 사울이 어느 전쟁에서 전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자, 그 나라의 초대 왕이 생명이 끝나서 전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왕이 필요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누가 왕이 돼야 되죠?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데 사울을 섬기던 사울을 따르던 그 신하들이 자, 왕을 가까이 모신 그 신하들이 자기네들이 그 나라의 중심 세력으로서 기득권이 있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기득권을 갖게 되니까 그 왕으로서의 권위를 내놓기가 어려워서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또한 세웠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으로 이렇게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같은 민족 안에 왕이 둘, 사울의 자손과 다윗이 이렇게 같이 함께 왕이 되는, 그래서 사울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이 전쟁하며 싸우는 그런 같은 민족끼리 같은 혈육끼리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살육과 피를 흘리며 살아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다고요? 다윗을 세웠죠. 그러니까 어디가 흥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다윗이 흥왕하고 사울은 쇠하여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이 지나니까 사울 왕가는 쇠하고 몰락해지고 다윗 왕가는 흥왕해지니까 이것을 보는 많은 이제 지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다 해서 온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남유다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게 되었고 이 나라를 섬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 언약궤를 시온에 갖고 오면서 이 지은 시가 오늘의 시입니다. 자, 형제가 서로 싸우고 피를 흘리고 살았던 그런 시절이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는 같은 형제끼리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연합이 되었습니다. 한 민족이 되었고 한 백성이 되었고 같은 나라 되어서 이제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같은 형제끼리 피를 흘리고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벌하게 살았던 그런 시절이 다 무마가 되고 평화가 오고 안정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누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된 사실, 다윗을 왕으로 모시며 온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며 이제는 서로 싸우지 않는 평화로운 이 세상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런 또 거기다가 언약궤까지 갖고 오니까 다윗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무나 기뻐하며 찬양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찬양을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이제 명절입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데 만납니다. 가슴 설렘에서 만났다가 헤어질 때 여러분들 불편해지지는 않는지요? 혈육을 나눈 우리 같은 이런 가족이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가장 마음을 힘들게 하는 원수 중에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가 하면은 가장 속을 끓이는 사람이 가장 큰 원수 중에 원수가 또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 사는 인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절에 새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같은 피를 나눈 혈육끼리 연합하여 동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좋은고. 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평화롭고 아름답고 사랑하는 관계로 순간순간을 보내기보다 불화와 불만과 다툼이 때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 가정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부부 갈등을 다루는 텔레비전을 아주 그냥 애청을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기는 부부가 참 만났을 때, 처음 결혼할 때, 여러분들도 그렇죠. 처음 결혼할 때 상대방의 장점만 보이잖아요. 그 처음 이제 결혼하는 그 부부의 사진을 보면은 막 꿀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너무 사랑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다, 이 사람하고 함께 지내고 싶다 해서 나의 가장 좋은 반려자가 될 거다 해서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요. 그렇게 결혼을 했던 부부가 이 텔레비전에 나올 때는 완전히 그냥 등을 돌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하는 말씀이 내가 자식 때문에 살지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상대방 대놓고 앞에다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이제 평생 듣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끝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애는 있고 해서 이제 프로그램에 나가서 좋은 길이 있는가 해서 나온 이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을 이제 그 텔레비전에는 카메라를 여기저기 온 방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찰을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관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은 어떻게 해서 잘 살아보려고 이제 월, 화, 수, 목, 금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날은 이 가정에 봉사하는 날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요. 아내는 자는데 애들도 자는데 밥을 다 해서 애들 깨워가지고 아내까지 깨워가지고 먹으라고 상을 차려놓고 바쳐요. 그러고 나면은 또 아이들이 막 놀고 이러면은 그 아이들을 같이 놀아줘요. 하루 종일. 그리고 또 빨래를 해요. 그리고 청소를 해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육아를 위해서 봉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남편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세상에 그런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반찬을 이렇게 해서 상을 차려놓으면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맛있게 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아내는 남편이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저기 구석에 가장 먼 곳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있으면서 본 척도 안 하다가 밥 먹으러 오라면 식탁으로 가는데 그때 마침 이제 그 남편이 이 찌개를, 뜨거운 찌개를 이제 들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릇이 여기저기 놓여 있으니까 찌개를 놓을 데가 없는데 그래서 눈짓으로 이렇게 아내를 쳐다봐요. 뭐 하라는 거죠? 그런 놀 자리 좀 마련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내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목석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 얼굴이 막 찡그려지면서 딴 데 놓고 자기가 그릇을 이렇게 해서 찌개 그릇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더라고요. 그 아내 보고 왜 그러고 있었냐고 했더니 내가 그때 뭘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걸 치워야죠 했더니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난대. 자기가 놓고 하면 내 주에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남편은 손이 비었잖아. 그거 해주면 내가 바로 놓을 텐데. 그러니까 이 남편은 이 아내가 좀 눈치가 없고 센스가 없고 그거는 누가 학교 가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아내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아내에 대한 불만이 되게 높아져 가니까 이 가정이 위험해지고 그러니까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도 열심히 하자 해서 이제 아침 밥해서 대령해서 근데 이 아내는 설거지까지 해놓는데도 와서 옆에 와서 딱 보니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설거지를 해요. 야 그걸 보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야 이 집에는 아내가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영상이 나타나는데 남편은 일주일 내내 술을 먹어요. 어느 하루도 술을 안 먹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 주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주사를 하는데 한 몇 번을 굉장히 크게 주사를 했나 봐요. 막 부시고 그릇을 깨고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막 폭력을 써가지고 이 아내의 마음에는 그 남편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가까이 가면 또 언제 그런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 싶어서 계속 멀리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편과 가장 먼 곳에 있을까 그 집 안에서도 가장 멀리 안 보이는 데서 얼굴 안 마주치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또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것이 야 이거 우리가 영상을 보지 않고 그 남편 말을 들었으면 아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또 이 영상을 보지 않고 예, 아내 말 들었으면 남편은 뭐 말할 수 없이 그냥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부부가 같이 자기의 관찰 영상을 보니까 어떤 때는 또 아내가 미안해하고 어떤 때는 또 남편이 미안해하고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자신의 모습이 나온 걸 보면서 깨닫게 되더라. 나도 잘못했구나. 저땐 저러지 말아야지. 이때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아, 내가 그럴 때 상대방이 힘들었겠네요. 이 말을 하는 거야. 그 말은 서로 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계속 비난하고 당신은 왜 못해, 당신은 왜 이래 하면서 서로 비난하면서 이제 모든 탓은 상대방에 있어가지고 이게 깨어지기 직전에 그런 이제 문제였는데 그걸 보면서 아, 당신이 힘들었겠다. 내가 잘못했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도 잘못이 있다 인정할 때 관계가 나아지고 평화와 평안의 가정에 대해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어떤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찌 그리 좋은 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너무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을 예, 우리가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친지가 모였을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 모습을 어디에다 비유하는가? 2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여기에서 기름이라는 것은요, 그냥 식용유 같은 기름이 아니라, 자, 제사장이나 이렇게 왕을 안수할 때 쓰는 이렇게 보배로운 기름이에요.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안수하면 그 기름이 이 수염을 타고, 옛날에 제사장 수염 길게 하잖아요. 수염을 타고 옷깃에 제사장의 의복에까지 흘러내려서 발끝까지 내려간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유로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 같다는 거죠. 대제사장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기름과 같다. 이 기름은 그냥 기름이 아니라 보배로운 기름이요, 의식에 쓰이는 기름이요, 거룩하고 성스러운 기름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형제가 잘 지내는, 아름답게 지내는 모습이 너무나 거룩하고 성스럽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형제라는 것은 믿음의 형제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끼리 참된 사랑과 우정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예, 너무 감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성도 있습니까? 난 저 사람하고는 말할 수 없어. 난 저 사람 내 관심 밖이야.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거 생각하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 자, 3절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선들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자, 아까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습을 기름에 비유했습니다. 자, 기름은 성스럽고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인식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는 헐몬의 이슬이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헐몬은 산 이름이에요. 우리가 막 백두산, 한라산 하듯이. 자, 헐몬은 산인데, 저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헐몬산에 올라가 봤어요. 거기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헐몬 산에 이슬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슬 하면은 그냥 잎사귀에 동동동동 좀 있는 이슬, 바닥에 약간 이렇게 있는 그런 이슬이죠. 근데 여기 헐몬의 이슬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보면은 목욕탕 가면 수증기가 때문에 앞이 안 보이죠. 여기는 이슬 때문에 시야가 안 보려요. 안 보여요. 그리고 거기 야영을 간 사람이, 우리 보통 그냥 산에 이렇게 피고 자잖아요. 근데 그 여행객이 야영을 갔을 때, 그래서 야영을 못했대요. 왜냐면은 소나기가 내려온 것처럼 바닥이 축축해서. 그러니까 이 헐몬의 산에는 이슬이 비가 온 것처럼 많이 있는 거죠. 그 많은 이슬이 잘 내려갑니다. 주변의 시온, 예루살렘의 주변의 산들에게까지 이 이슬이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은 산들엔 식물이 있겠죠?
생물이 있겠죠? 이 생명체들이 그 이슬을 먹고 어때? 힘을 내죠. 활기가 있죠. 저기 있는 화초에 물을 준다면 갑자기 파릇파릇하고 생기가 나고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슬에 비유한 것은 생명력과 활기가 넘친다는 것을 비유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죠.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상대방을 비하하고 평가하며 살아갈 때 그 가정은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어질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아이들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막 싸우는 그 집 아이들은요,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하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이렇게 정신과를 다녀야 될 정도로 특별한 그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반목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불화하지 않고 하나 되어 사랑하고 양보하며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어찌 그리 좋은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갓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가 아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갓도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죠. 다시 우리가 정리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비유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의 비유를 했죠? 기름에 비유하고 두 번째는 이슬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자, 3절에 보시면은 산들의 내림 같도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산들의 내림 같도다 하고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아니요. 산들의 내림 같도다 다음에 나오는 단어. 거기서. 자, 여기 거기서는 어디죠? 지금? 시온이죠. 시온이죠. 시온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라고요? 예배의 중심지,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이 있는 곳, 교회가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거기서, 자, 그 다음 단어를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이 말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나눠주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뭐 희미하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끊는 것이 누구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을 먼저 끊는 이런 분들은 미련한 자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복이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복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는 그런 은혜의 복 안에서, 복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 때 참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아주 먼저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려고 동해로 가장 빨리 해를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해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자. 오늘 이거 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사람들은 알아요. 복을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거, 누가 줘야 된다는 거, 어떤 대상이 복을 주는 대상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정월 대보름에도 가서 달을 보고 빌잖아요. 올해는, 새해는 이런저런 복을 주십시오. 빌잖아요. 그래서 복을 주는 대상이 있다는 건 아는데 미련하게도 그 복을 주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전부 다 복 달라고 빌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자는 미련한 자인데 우리는 지혜로운 자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자,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지혜로운 자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복을 만들고 나눠주는 사람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복이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체험하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예, 그러므로 새해는 예, 우리 주님께서 어디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서 주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은 어떤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리고 2절, 3절에서는 기름으로 비유하고 이슬로 비유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왜 앞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 말을 왜 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 생활의 모습과 이 모든 것은 연합하여 동거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예, 신앙 생활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형제와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 교회 식구 간에 그리고 내가 가까이 하는 혈육 간에 형제 간에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 예, 거기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다시 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서로 반목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고 대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차단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막 내 마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내는 내 기분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주님 복 주십시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셔야 된다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안 주셔. 하나님 없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만드신 분이고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영생의 복이 있고 함께 살아가는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저 천국을 바라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다 복을 누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내 배만 부르면 이게 복이다, 물질만 많이 가지면 복이다 그렇게 잘못되게 살아가면서 불화하고 형제를 밟고 내가 더 많이 취하면서 정말 피가 티 터지게 그냥 피 튀기면서 경쟁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형제 간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찌 그리 좋은 거, 어찌 그리 좋은 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절하고 막아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은 거. 이것을 예, 기름이 흘러내린 것에 비유를 했고요. 이슬이 흘러내린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서로 평화롭게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거기서 복을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런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023년 새해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너무나 귀한데 어떤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지 어떤 삶을 나에게 원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새해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예, 새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